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저기 매매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은평구, 네. 불광 1동, 네. 북한산 힌스테이트 1차, 네. 거기 1차예요. 네, 이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살고도 계세요? 네네. 거주하시고 지금 보유 중이신데, 요 주택 하나, 이렇게 1주택 상황이신 걸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불광 1동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또 지금 꼭지가 아닐까, 또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에 네.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거주 중인데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이걸 네. 언제쯤 매도했으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신 네네. 거죠? 네네. 그럼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걱정 말고 보유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우리 네. 네. 은평구 지역이 가격이 잘안 올랐죠? 네네.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막 급등을 하는데도 은평구 지역도 오르긴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은평구가 적게 오르는 편이고 가격이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싸요. 네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그 네. 이유가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은평구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네.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가 네.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심권은 3호선 타고 갈수 있지만 네.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업무지구에 접근성이 약해요. 교통에 대한 불안 어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은평구지가 도로 여건들이 병목 현상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들이 좀 낮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지역에 우리 아파트보다는 단독 다세대 이런 단독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은평구 지역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새 아파트는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왜 걱정 말고 보유하라라고 하면 이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지금 GTX라든지 신분 당선이라든지 이런 교통이 해결되면 결국은 강남 접근성이나 용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물리적 거리를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죠. 지금 이두 개가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특히 GTX 같은 A 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1번은 해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단독 다세대가 많은 비율인데 우리 대조 1구역, 뭐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 그리고 최근에 뭐 녹번 2-1, 2-2-3, 그리고 녹번역 역세권, 불광역 역세권, 불광동 공공재개발, 뭐 엄청난 재개발들을 하죠. 주변 지역에. 그리고 그 중에 속도가 빠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주에서 막 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단독 다세대가 없어지고 아파트 형태의 주거 단지들이 많이 늘어서겠죠. 그러다 보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여러 개새 아파트들이 뭉쳐 있으면 그만큼 힘을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파트도 그게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평구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하는 걸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단점을 다 보완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보완할 때까지는 거주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평구 지역이 왜타 지역보다 또 재개발을 많이 하냐면 은평구 지역은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균형 발전을 해요. 그 은평구 자체에 전부 아파트라고 하면 10억대가 넘는 아파트만 있으면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이 아파트 거주자만 거주할 수 있지 일반인들이 거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단독과 아파트의 비율을 맞춰요. 그래서 주거 형태가 다른 구들은 뭐 아파트 비율이 60%, 70%, 단독이 20%, 30%인데
은평구는 단독 비율이 70%예요. 아파트 비율이 30%고. 그래서 이 단독들을 아파트로 변형하는 개발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속도감도 빠를 거니까 그냥 걱정 말고 이 보완점 네. 나올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